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도 가성비 좋은 차량 이렇게 올려드리는데요. 쉐보레의 올류 말리부 1.5 터보 LTZ 등급이고요. 2018년식 8만 6천 킬로 탄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근데 가격도 1,15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상은 흰색 색상이고요.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셔도 사용감이 거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앞에 전방 센서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 아래 데일라이트까지 전반적으로 보시면 백화 현상도 없고 습기 찬 것도 없는 완벽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거의 흠잡을 거 없고 산텐적인 부분도 까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 30% 정도 남아있고 길 보시면 이렇게 흠집은 자리 잡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 7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휠 보시면 뒤쪽 휠에도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산텐적인 부분도 되게 알맞게 잘 되어져 있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보시면 흠집은 전혀 안 보여지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실게요. 짜잔! 네, 뒤쪽에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요. 양쪽 테일램프도 보시면 깨지거나 스키 찬 거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캐릭터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거의 흠잡을 건 없지만 뒤쪽 핸더 쪽에 정말 미세한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ER0을 같이 보실게요. 시트 상태 거의 정말 관리 너무 잘해서 신품처럼 보이고 아래 바닥 코일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여기까지 보셨고요. 안쪽으로 이동해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도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켜볼게요. 네. 시동 되게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86,476km 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지금 커버가 이렇게 핸들 커버가 쌓여져 있는데 안쪽에 보시면 네, 먼지만 조금 있을 뿐 관리 상태는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요. 오른편에 사용자 설정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요. 왼편에 크루즈 버튼,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이렇게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고요.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와 옆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폰 프로젝션 이용해서 내비 연동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완벽하게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에어컨도 프로토 에어컨인데 지금 네, 온도 조절도 양쪽으로 이렇게 잘 되고 풍량도 이렇게 올리면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앞쪽에 보시면 전자 파킹 센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 아래로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쪽에 컵홀더부터 여기 콘솔 박스도 관리 상태는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엄청나게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고 1인 신조 차량이라서 관리 상태가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까지 보셨고요. 이 차량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할 예정이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위에 박경원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고객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박경원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